헤드샷의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알 한 발이면 끝. 헤드슈터 심형. 안녕하세요. 서든어택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서든어택 17년 차, 서든어택 BJ를 한 지 지금 13년 차 되는 아프리카 TV BJ 심형님이라고 합니다. 폐줌 1등, 헤드슈터 1등. 뭐 그렇습니다. 자타공인 폐줌의 황제. 그가 떴다면 이미 적은 순사. 눈치챈 순간 너는 이미 죽어있다. 원청으로 제가 그 웨어하우스 공방에서의 모든 기록은 제가 다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만만 기세. 그는 과연 총과 칼의 대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칼과 총의 대결이요? 아니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아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권총 이기죠. 일단 칼은 이제 근접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칼을 두는 순간 바로 그냥 헤드 빡 날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권총이 이긴다고 봅니다. 어차피 어떤 총이든 간에 머리는 한 방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만 쏘고 다니면 굉장히 또 좋은 총입니다. 권총도. 권총에 대한 강렬한 믿음.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데. 아 지금 제가 좀 헤드 이제 권총을 이제 지금 헤드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권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웨어하우스에서 혼자 지금 권총 들고 다니시는데. 네네. 이게 괜찮나 여기? 아 저는 그 또 옛날부터 헤드 슈터로 또 이제 유명했기 때문에 권총으로 제가 이제 다 헤드만 털고 다니면 뭐 1등도 가능합니다. 못 믿는 제작진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그. 자, 이럴 수가. 그는 웨어하우스를 휩쓸고 다니는 한 마리 고독한 하이에나였다. 일반 분들은 보통 이제 에임 자체를 밑으로 내리기 때문에 저처럼 지금 헤드라인을 계속 잡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머리만 맞추기 때문에 네. 자, 지금도 이제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에임은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자, 자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헤드샷. 그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칼하고 권총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물론 권총은 한 발입니다. 칼은 근접전이고 저는 그냥 바로 앞에까지 왔을 때 그때 한 발만 노리면 무조건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 권총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실전에서 활동하는 특수부대원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SU 해남구조대 출신 그리고 전 해양경찰특공대원 출신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권총 한 자루면 올킬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실제 상황이라면 약물을 흡입하거나 마약을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총구를 보고 나이프라는 것을 들고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다가오는 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쫄지 말고 와요, 형. 쫄는 게 아니야, 이 정확도를 지금. 야, 고개 숙이지 마. 나이프가 완전한 근접전으로 붙기 전에 내가 효율적으로 조준을 해서 격발할 수 있는 그 근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같습니다. 권총의 승리를 확신하는 특수부대와 총알은 칼보다 빠르다는 평범한 진리. 그것을 잊는다면 오직 죽음뿐. 그리고 여기 죽음의 정면으로 맞설 이 사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고독한 칼잡이 검객 허진석. 오직 단검 한 자루로 웨어하우스를 활보하는 조용한 암살자. 상대의 총알이 빗나가는 틈을 노려 한 방에 처치한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넘게 서든어택을 즐겨하고 있는 BJ 허진석이라고 합니다. 칼의 장인으로 나왔는데요. 칼로 많이 죽이다 보니까 어찌됐던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됐는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는 칼의 장인일까? 아, 지가 칼 장인이라고요? 그 실제 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걔? 아, 걔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걔는 무슨 자기가 뭐 칼 장인이라 그러는데 걔는 칼 장인이 아니라 그냥 게임하면서 치킨 먹기 장인이에요. 아이고 저 게임하면서 치킨 먹으면 키보드에 기름 다 묻는데. 상대 멘탈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이쯤에서 그가 진짜 칼 장인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오? 아니 칼로 지금 더블킬 하신 거예요? 아 예. 와. 킬을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요? 무조건 뒤치기죠. 옆치기 아닌 뒤치기입니다, 칼을. 흔적을 감추고 살금살금 뒤로 이동해서 눈치채지 못하게 킬! 이건 진짜다! 일단 정면 승부를 할 때는 제가 확실히 불리한 거는 맞기 때문에 좌우 좌우로 움직이다가 최대한 가까이 근접으로 붙은 다음에 찍기로 이길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 서든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뽀에라는 게 있어요. 뽀로캐드. 뽀로캐드라는 것만 안 터지면은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제작진은 또 다른 특수부대원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철 부대에서 UDT 팀장을 맡았던 UDT 예비역 중사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칼이 권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 자세에서 뽑으면서 쏴도 맞출 수 있습니다. 빗맞지 않고 무조건 맞습니다. 그럼 이 총을 맞으면 그 사람은 전투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이프를 든 사람의 헤드샷이 아니면 그 사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제라면은 머리만 안 맞고 그 한 발을 소진하게 해서 접근을 하면 나이프가 무조건 이기겠죠. 게임이기 때문에 약간 가능한 전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사된 총과 칼의 만남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총알 한 발로 죽여줄게 형님. 형님 총알 찍어드릴게요. 대결의 룰. 이렇게 성사된 총과 칼의 만남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시명과 허진석은 제3보급 창고에서 대결한다. 시명에게는 권총의 총알 한 발, 허진석에게는 칼 한 자루가 주어진다. 총 5판 3선승의 대결. 총이냐 칼이냐 자신을 증명하라. 야, 너 무슨 칼로 나를 이긴다 그래. 아, 형이가 그냥 이기지. 야, 장난하지 마. 어떻게 무슨 칼, 너 기칼로 어떻게 나를 이겨. 그냥 아무리 내가 한 발이라도 그냥 헤드 한 발 때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형, 남자는 말보다 행동이야. 먼저 방파서 하자. 야, 그럼 맵 어디서 해? 삼보급 B롱 어때? 제일 낫지? 거기가 1자 맵이니까. 형 웨어만 하니까 웨어 빼고 그냥 삼보급 1자 맵에서 하자. 그래. 바로 들어와. 오케이. 걔 일단 손에 살이 쪘기 때문에 칼, 마우스를 못 잡는 애가 어떻게 칼전을 합니까? 칼을 들었다? 그럼 절대 저를 이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형 총 뭐 쓸 거예요? 백을 써야지. 이걸? 아, 오케이. 저는 그러면은 기칼로 해드릴게요, 형님. 아이, 진짜. 자, 한 발, 나는 한 발 쏘기. 와봐. 겁나지. 아유, 그 순간! 야! 발사된 시명의 권총! 잠깐만. 이제 그는 자연인이다. 1라운드 칼잡이 허진석 승! 야, 이게 솔직히 나는 권총 한 발이잖아. 어? 네. 권총 한 발이잖아. 네. 근데 너가 만약에 앉게 되면 솔직히 이거는 나는 한 발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이길 수 없는 구도야, 이거는. 아, 그러면은 앉기랑 점프도 안 해드릴게요. 아, 진짜? 네. 그냥 그대로 그냥. 야, 그러면 거. 내가 그냥 아유 가지고 놀겠다. 야, 아유 미안해서 그거. 야, 뭐 내기 할까? 이따 술. 야, 이거 끝난 다음에 술값 내기. 형 일단 해요. 아, 할 거 안 할 거야. 밥값 내기. 밥값 내기. 밥값 내든 술값 내든. 밥값 내기. 오케이. 밥값 내기. 오케이 알겠어. 아, 긴장도 안 돼.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자, 둘 사이에 감도는 긴장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발이니까 쫄지 말고 와요, 형. 쫄는 게 아니야, 이야. 정확도를 지금 야. 야, 고개 숙이지 마. 이
아, 잠깐만. 총 좀 쏴요. 아니, 한 발 쏴야 되잖아, 나는. 그 순간, 불을 내뿜는 촉구. 과연 그 결과는? 아. 와. 아. 와. 아, 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니까 라인 자꾸 이렇게 맞추기가 조금 빡시긴 하다. 그냥 형은 무빙이 안 된다니까요, 형님. 2라운드도 칼잡이 허진석 승! 네. 아, 너무 쉬운데? 뭐예요? 좀, 뭐 좀 해봐요, 형. 예? 네? 아, 뭐 좀. 그렇게 까불다가 너 진짜 그러다가 헤드 맞는다. 아, 뭐 좀 해보라고요, 형님. 자식! 계속되는 도발에 참을 수 없었던 심영. 회심의 한 발을 날렸다. 자식! 파티! 안 된다고! 한 판 매너고요. 장난하고 있네. 야, 그래. 3라운드 헤드슈터 심영승. 너 그냥 그 펩, 아, 승승 펩펩펩 만들어줄게, 형님. 어? 아, 분량 뽑으려고 일부러 져준 거 아니야? 아이, 일부러 져준 거였지. 너무 쉬우니까. 아, 잘 좀 해봐요. 아, 좀 보고 쏴봐. 시시하잖아. 아, 형 집중하고 있다 지금. 야, 너는 칼 200번 흔들 수 있지만 형은 권총 딱 한 발만 쏠 수 있잖아. 뭐 앞에 안 보여요, 형? 어? 앞에 안 보여요? 아이, 뭘 안 보여. 자, 간다. 아우, 손! 다시 한번 불을 내뿜는 심형의 권총. 그리고 거짓말처럼 벌어진 원샷 원킬. 아우, 손가락! 어! 자, 자, 2대2. 놀랬네? 안 된다니까, 마지막 판이다. 4라운드 통일! 이제 한 판 남았다! 진짜 이거 지는 사람, 너 진짜 밥, 내가 진짜 비싼 거로 먹는다, 너. 어? 마지막 판이야. 아, 철딱이. 안 된다니까. 에이그, 에이그, 그렇게, 어? 자신만만해 하더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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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바닥 쳐다. 아, 진짜 얘. 너무한다. 나는 권총 한 발인데. 현란한 무빙 사이로 발사된 총. 과연 심형의 총은 허진석을 쓰러뜨렸을까? 들어가! 야, 솔직히 땅바닥 쳐다보는 것도 솔직히 좀 아니다. 이것이 진정한 칼잡이 허진석의 실력. 야, 솔직히 땅바닥 쳐다보는 것도 솔직히 좀 아니다. 이건 끝난 거죠? 어? 레드? 바꿔서 해야 돼요? 끝났어요? 뭐야? 대전 결과! 헤드슈터 심형 대 칼잡이 허진석! 허진석 승!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쏠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너무, 너무 이렇게 막 희양찬란하게 막 이렇게 막 밑에 보고 위에 보고 하니까 너무 어렵네요. 아니, 약 팔아가지고 시청자 형님들, 형님 누님들한테 투표하라고 한 거 사과하세요, 빨리. 들다가. 죄송합니다, 신자분들. 제가 헤드 잘 쏜다고 맨날 자랑하고 다녔는데 저는 정말 이 한 발 갖다가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핑계 아닌 핑계를 살짝 대보자면 서든 어택을 시작한 지 여기 있는 저기 관계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만약에 했으면 제가 이겼을 수도 있는데 워낙 이 무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네요. 그래도 2대2 상황까지 간 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합니다. 아, 솔직히 속마음은 제가 뻔히 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2대2까지 상황이 갔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저는 솔직히 뻔히 이길 줄 알았고요. 저는 뭐 상대가 심형님이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이번 경기로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칼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독한 칼잡이 허진석. 엄마, 나 진짜 치킨 먹었어.